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장난감 카메라로 촬영한 듯 앤틱한 감성의 사진을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독특한 재미와 빈티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연출법입니다. 먼저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원본 사진을 복사 생성해줍니다. 레이어 이름을 이펙트라고 변경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렌즈 커렉션을 찾아 선택해줍니다. 커스텀을 선택해줍니다. 리무브 디스토어션 값을 1에서 2 사이로 살짝만 적용해줍니다. 크로매틱 에버레이션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외곽의 비니트 값을 영상과 유사하게 적용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라스트 필터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라스트 필터를 10회 이상 반복 적용해줍니다. 화면을 보면서 적절하게 적용해줍니다. 장난감 카메라처럼 틴트가 나가고 이미지 외곽에 색수차가 발생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처를 이용해 빛바랜 효과를 연출해 주겠습니다. 상단 파일 메뉴에서 Place Embedded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줍니다. 효과가 너무 강하니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콘트라스트를 적절하게 조절해 대비값을 올려줍니다. 필요하다면 브라이트니스 값도 적용해줍니다. 이제 사진에 노이즈를 적용해주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줍니다. 상단 에디트 메뉴에서 피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옵션 값 중 50% 그레이를 선택 적용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Add Noise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화면을 보며 노이즈 값을 적절하게 적용해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해줍니다. 화면을 보며 오퍼시티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처를 이용해 낡은 느낌을 연출해주겠습니다. 상단 파일 메뉴에서 Place Embedded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미니어 닷지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 장난감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같은 연출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칠고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연출법이었습니다. 렌즈 커렉션을 활용한 연출법은 문자에도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쉽고 간단하며 재밌게 할 수 있는 연출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